여러분, 다이소에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왔습니다. 리드샷도 신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참아? 난 못 참아. 얘 용량이 미쳤어. 나 느낌 왔어. 내 수정 화장템이야 이제 이거. 와, 물티슈로도 존버되는 이 상황. 존버리 펜슬 싫어? 계속 또 바르는데 팔이 다리가 안 돼. 이게 향이요. 오래된 화장품인데 떠발라지지 않고 지워지는 느낌이지? 극한 직업이다. 오랜만에 따봉 쌍따봉. Somebody told me don't you wait. 안녕 뮤드 제니퍼입니다. 안녕. 여러분, 다이소에 또 핫한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제이미가 다이소 다 털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다이소 신상들을 직접 써보면서 팩폭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 영상 속 모든 의견은 지극히 제이미의 개인적 의견이며 화장품 자체 그리고 다이소는 죄가 없다. 호불호만 있을 뿐. 이 영상을 보시는 브랜드 관계자분들 뒤로 가기. 아니야, 뭐 엄청난 제품을 만날 수도 있어. 다이소 살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이소에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왔습니다. 박수! 바로 마몽드께서 들어오셨는데 미모 바이 마몽드 로지 히알론 수분 토너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미모 바이 딱 되어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제품이 마몽드에서 나왔구나 라고 알 것 같아. 보시다시피 200ml에 5,000원이고요. 가성비야. 그리고 다이소에서 화장품 살 때 제가 꼭 보는 게 그 제조사거든요. 유명한 제조사가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비전 등등 있는데 이 제품은 제조사도 코스비전이라 믿고 사봤습니다. 제형은 점도가 진짜 전혀 느껴지지 않은 그냥 물 같은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에요. 피부에 정말 그냥 빠르게 흡수가 되는 그런 제형인데요. 마몽드 제품들 그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 향이 딱 나네. 그래서 향료가 들어간 건 아쉽다. 향료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수분 보습 성분이 97.9%라고 해요. 비건 토너에 각종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해가지고 개복치 피부 분들도 쓸 수 있는 수분 토너긴 할 것 같아. 먼저 한번 화장솜에 젖혀지는 모습부터 보시면 진짜 물 토너죠? 이렇게 한번 닥토 해주듯이 해봤는데 시원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가벼운 제형이라서 좀 건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건조하진 않다. 건성분들은 이 토너 사용해주실 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시거나 팩토용으로 사용해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 다이소에서 대란났던 리드샷 기억하시나요? 저도 사실 진짜 그거 구한다고 캐런 마켓까지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리드샷도 신상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나 나왔어. VT 리드샷, 페이셜, 레디언스, 글루타치온 에센스를 샀어요. 왜냐면 다 품절이었거든? 거의 티켓팅 하듯이 구했다. 얘가 2ml인데요. 6개에 3,000원이에요. 다이소에서 보통 에센스가 30ml 그리고 50ml 한 5,000원 정도 하니까 얘는 나름 다이소에서 비싼 편인 것 같아. 근데 얘를 사는 이유는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행 갈 때 쓰기도 너무 괜찮다. 근데 자기 전에 써야 하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살짝 묽은 점도를 가진 흡수가 빠른 제형이에요. 이게 리들샷이잖아요. 따끔하다는 걸 지금 손등에서도 거의 못 느끼고 있거든요. 얼굴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자극이 진짜 거의 없는데 100짜리보다 훨씬 순한 것 같아. 그냥 수분 앰플 바르는 것처럼 촉촉해요. 글루타치온이란 성분이 항산화, 미백, 진정 뭐 복합적으로 효과가 있어가지고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리뷰 보니까 이거 사용한 후에는 막 생기 있어 보인다. 이거 뭐야? 하! 다음날 피부톤이 환해졌다. 뭐 이런 되게 좋은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심리 알죠? 그 리뷰들 읽고 이 써본 제이미는 지금 괜히 거울 보니까 이거 쓴 지 지금 1분도 안 지났는데 왜 괜히 내 얼굴 피부톤이 한 톤 올라간 것 같고 막 나르시즘 타임 지금. VT 콜라겐 리드샷 S50 페이셜 부스팅 퍼스트 앰플입니다. 리드샷 100보다 절반 정도 되는 리드샷이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 그 마찬가지로 미백 주름 개선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추가적으로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애거든요. 아까보다 오! 조금 더 쫀쫀한 텍스처다. 어떻게 보면 수딩 젤과 앰플 그 사이에 있는 텍스처. 100보다는 덜하고 아까 사용한 거보다는 리드샷 사용하는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따가운 느낌이 막 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참고 쓸 수 있는 정도. 근데 여러분, 이런 리드샷 쓸 때는 보습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래주시면 효과가 조금 떨어지거나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고 나서는 꼭꼭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 평소에도 그렇고.
자, 여러분 제가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팩이 14장에 5,000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개당 300원인데 이거 어떻게 참아? 난 못 참아. 그래서 제이미가 사버린 리더스 콜라겐 펩타이드 탄력 마스크입니다. 엄청 큰 수딩 크림 마냥 생겼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마스크팩이 하나씩 접혀 있어요. 1일 1팩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 티슈처럼 뽑아서 쓰는 1일 1팩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제품 내가 나도 많이 써봤거든? 근데 그거는 시트가 엄청 얇거나 금방 마르는 느낌이 좀 있었던 제품들도 있었어. 근데 얘는 제가 보니까 시트가 일단 좀 두꺼워요. 에센스도 이 하나가 머금고 있는 양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앰플 제형은 실키한 그런 우유빛 앰플이에요. 아 근데 시트가 두꺼우면은 좀 잘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일단 얼굴에 한번 붙여볼게. 100% 모카시 섬유 원단이래요. 내가 밀착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극한 직업이다. 제가 난리를 쳤는데 여기 붙어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진짜 갓성 비트입니다. 제가 성분을 찾아보니까 주름 개선, 이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1일 1팩을 하고 싶은 분들 완전 추천. 저는 리뷰를 위해서 방금 리들샷 쓰고 이 팩을 썼지만 이 팩에 레티놀 성분이 있습니다. 레티놀 성분 안 맞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티놀 성분은 아까 제가 썼던 리들샷이랑 같이 쓰면은 더 자극적일 수 있어요, 피부에. 보통은 번갈아 쓰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아까 너무 금방 뗀 것 같아서 다시 한 5분, 10분 붙여놨거든요. 멘트까지 하면서 한 13분 지난 상태의 마스크팩인데 살짝 버석해졌어. 저희 집이 좀 건조한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버석해졌어. 밀착력은 합격! 보습력은요? 나 이건 살짝 잘 모르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선크림을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비프루브의 마린 캡슐 선세럼 보여드릴게요. 선세럼인데 자외선 차단 지수도 높습니다. 선세럼이라고 해서 좀 촉촉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사봤어요. 안을 한번 볼까? 오! 패키지 되게 예뻐졌다. 일단 이렇게 핑크핑크한 패키지고요. 저번에 추천했던 비프루브 당근 크림이에요. 근데 이 패키지 보시면요. 100m 전방에서 봐도 Where are you from? I'm from 다이소. 아, 다이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비하면은 얘가 세련되셨다 이거지. 토출구를 보시면 바로 짜기 용이하게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만져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펴바르니까 이 알갱이들이 바로 녹아요.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촉촉한 제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향이요. 굳이 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약간 오래된 화장품 냄새. 문방구 가면요 막 여러 가지 향이 나잖아. 그런 향이 조금 삐! 아예 백탁이 없어. 주름 끼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슉 흡수되는 그런 제형이긴 해요. 굉장히 촉촉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광이 싹 돌긴 한다, 이거 보니까. 건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그런 제형이긴 한데 지성분들은 좀 부러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느꼈을 때 어느 정도 유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너무 끈적이거나 너무 막 미끌거리거나 이런 제형은 아닌데요. 그 유분의 잔여감이 느껴질 정도긴 해요. 굳이 사시겠다면 건성 수부지에게 추천합니다. 그동안 크림 바르고 밀리고 뜬다 라고 느꼈던 분들은 크림 대신 써도 괜찮을 정도의 촉촉함이긴 해요. 그리고 태그 신상 바로 요 선쿠션입니다. 요즘 이렇게 선쿠션이면서도 톤업되는 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심플 그 자체예요. 가성비 느낌 나는 케이스? 어쩔 수 없지. 가성비 제품이 맞잖아. 퍼프도 물방울 모양이에요. 엣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퍼프 질도 오 괜찮아요. 팡팡 두들겨 줄 수 있는 탄력성 있죠? 촉촉하고 이렇게 글로우한 느낌이에요. 펴발랐을 때는 광이 사라지고 또 보송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 생각보다 진짜 밝게 올라오는 편이네. 그래서 좀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 있죠?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용도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양 조절을 굉장히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톤업이 아니라 살짝 백탁 느낌이 날 것 같아요. 핑크 베이스라서 제 피부 노란기를 싹 잡아주 해요. 피부가 화사해지거든요. 모공 같은데 굉장히 끼임없이 잘 발려요. 밀착력 있게 잘 올라가고요. 좀 촉촉하게 발리는지라 너무 많이 바르면 찍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양 조절 잘해주시고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게 밀착력이 좋아서 파데프리용으로도 괜찮고 베이스용으로도 추천! 그리고 또 다른 태그의 신상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운데이션이에요. 두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1호 컬러가 너무 밝게 나와서 19호 컬러 같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전빵으로 이 호 샀습니다.
샀습니다. 이거 그냥 21호 같은데? 맑은 상아 베이지 색상인데 진짜? 1호 샀으면 너무 밝았을 것 같아요. 얼굴에 빨리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진짜 픽싱이 되게 빠르다. 살짝 제가 레이어링 하니까 이 카메라에는 안 보일 수 있는데 모공 부각이 살짝 있거든요. 이건 레이어링 해줄 파데가 아닌가 봐. 매트에 가까운 그런 파데인 것 같아요. 이거 건성분들이 사용하면 피부가 뜰 수 있는, 지성분들은 잘 쓰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파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제형 자체가 좀 두껍게 바르니까 모공이 살짝 떴는데 얇게 발랐을 때는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코 같은데도 지금 보면 모공 커버는 나름 잘 된 편입니다. 붉은기 같은 거나 이런 여드름 자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데 드라마틱하게 커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컨실러로 따로 커버를 해줘야 되는 정도? 근데 또 얘는 두껍게 바르면 뜨는 것 같아. 얇게 발랐을 땐 제가 단점을 못 느꼈거든요. 콰이모드에겐 어려울 수도 있는 파데일 것 같아. 물먹인 퍼프로 후딱 두들겨 볼게요. 확실히 피부가 좀 편안함을 느끼기는 해요. 저도 수부지다 보니 커버력은 아무래도 확실히 낮아졌어요. 기미나 이런 게 확실히 투명하게 더 잘 비칩니다. 근데 레이어링을 해주니까 또 약간 커버력이 딱 올라오긴 하거든요. 나는 물먹인 퍼프로 바르는 걸 더 추천합니다.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컬러즈 커버픽 컨실러 펜슬 내추럴 베이지 색상. 이런 신경 쓰이는 기미들을 좀 얘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밀한 부분을 좀 가려줄 수 있는 게 장점인 그런 컨실러 펜슬입니다. 이거는 신상으로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제이미 추천템으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페토리에서 나온 신상인데요. 바로 파우더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고요. 한 손에 쏙 들어와서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은 사이즈예요. 둘 다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살짝 뽀용해지는 느낌인데 핑크는 좀 생기 있어지고 화이트 컬러는 그 무펄 하이라이터로 쓰기도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퍼프도 이렇게 두 손가락 넣으면 끝이야. 휴대하기 너무 좋아. 근데 좀 걱정인 게 발라놓은 파데가 너무 매트해가지고 좀 뜰 것 같은데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좀 뽀용해졌으면 좋겠다. 왼쪽에는 화이트 컬러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용해진 거 보이세요? 뮤드 장난 아니지 이거? 모공이랑 유분감 싹 잡으면서 은근히 톤업도 됐어. 수정 화장용으로 쓰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오른쪽에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일단 여기 나비존. 근데 다를 게 없긴 하다. 막상 피부 올리니까. 깻잎도 그 진짜 얇은 깻잎. 어린 깻잎 한 장 차이로 사이즈는 근데 이게 좀 너무 많이 바르면 그 일본 게이샤 될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게 모공이 싹 블러처리되는 느낌이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어바웃톤 파우더 느낌이 납니다. 지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건성 수부지 분들은 이거 T존 화사해질 수 있는 이 앞볼 부분을 사용해주면 너무 괜찮은 아이템일 것 같고요. 얼굴 다크닝 와서 칙칙해졌을 때 이걸로 잡아주면 확 뽀용해질 것 같아. 나 느낌 왔어. 내 수정 화장템이야 이제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색조 머지 다이소에 들어왔습니다. 머지 신상 아이섀도우 스틱입니다. 이렇게 스틱 형태로 되어 있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깔쌈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브러쉬까지 달려있어요. 팁 브러쉬.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살짝 땅땅한 느낌이거든요. 이 용량이 미쳤어. 이거 봐. 아니 머지 진짜 머지? 클리어 핑크, 로지 필터, 그리고 모카 브라운, 소프트 살몬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되게 부드러운 크림 섀도우 느낌이고 얘가 펄이 살짝 차르르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컬러들이 전반적으로 좀 살짝 웜한 기가 돌거든요. 그나마 근데 이 1호 클리어 핑크가 살짝 웜기가 섞인 뉴트럴한 느낌이에요. 소프트 살몬은 골드빛 펄이 있는 살몬 코랄 색상, 이 모카 브라운은 너무 어둡지 않은 그 중간 정도의 쉬머한 밀크 브라운 색상이에요. 제가 쿨톤이니까 오늘 클리어 핑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생각보다 좀 형광기가 돈다? 브러쉬를 사용해서 제가 펴발라줄 건데 펴발라지지 않고 지워지는 느낌이지? 그렇지만 좀 자연스러워져서 저는 만족합니다. 아까 형광기가 도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얘는 애교살을 사용해주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지속력은요, 제가 한번 지워봤는데 역시 눈에서 그냥 지워지더라니. 솔직히 나 이걸로만 화장해주기엔 나 무리 같아. 팔레트가 있어야겠어. 팔레트는 트윙클 팝 레이어링 무드 팔레트고요. 태그 신상 브러쉬! 블렌딩 브러쉬는 이렇게 총알 브러쉬랑 포인트 색상을 살짝 넓게 바를 때 사용하기 좋은 이런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 디파인 브러쉬는 조금 더 얇은 아이라인 그리기 좋은 브러쉬랑 삼각존 애교살에 사용하기 좋을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얘네 브러쉬 탄력감도 있고요. 자극적이지도 않아.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빠르게 팔레트를 사용해서 얘랑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제일 넓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베이스 한번 넣고 언더에도 한번 싹 깔아. 얘랑 얘 섞어가지고 이 쌍꺼풀 라인에 음영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 브러쉬 질이 와 진짜 잘 만들었어, 태그. 이게 하나도 눈에 자극적이지 않고요. 이 삼각존 여기 넓게 밑으로 음영 주기도 너무 괜찮다, 이거. 총알 브러쉬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삼각존에 좀 길게 음영을 줍니다. 원래 아이라인 그려줄 수 있는 애. 눈두덩이에 펄 한번 얹어볼게. 펄도 되게 잘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브러쉬 사용해서 이 언더에 살짝 모브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줘. 얘가 애교살에 뭐 얹어줄 때 되게 좋겠네. 그리고 여러분, 머지에서 애교살 라이너도 이렇게 신상이 나왔습니다. 펄감이 있는 스틱이고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애교살 음영 그림자 줄 수 있는 스틱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이야. 얘는 이렇게 엣지 있어. 페일 핑크는 여쿨한테 찰떡인 뽀용 라이트 핑크 컬러. 피치 코랄은 코랄보다는 살짝 진한 핑크에 가까운 컬러라 웜톤 분들이 쿨톤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할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크림 베이지는 나는 애교살 자연스럽게 올리고 싶다면 웜쿨 상관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컬러. 화이트 씨는 확실하게 좀 애교살 살리고 싶은 분들이 쓰기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교살 그림자 컬러들이 컬러 호수마다 조금 색상이 달라. 디테일하다? 부드럽게 발리고 발색은 진짜 잘 돼요. 근데 많이 바르면 좀 주름 끼임이 있네? 제가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애교살 음영 줘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페일 핑크 펄 컬러 사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회끼가 돌아요. 약간 다크서클 같아. 크림 베이지 펄 3호에 있는 음영 컬러로 오른쪽에 한번 그림자를 넣어볼게요. 얘가 확실히 조금 더 웜한 느낌이 있어요. 음영 컬러로는 얘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페일 핑크 펄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에 얹어보도록 할게요. 애교살이 진짜 싹 살아나네? 매트 섀도우 깔고 이 스틱 섀도우를 올린 거잖아요. 뭉개지는 느낌도 없이 좀 크리미하게 발리는 느낌은 어느 정도 있네요. 발림성은 나쁘지 않다. 요 펄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스틱 섀도우 깔고 이렇게 글리터 얹으면 지속력 올라가는 거 알죠? 더 잘 달라붙긴 하네. 자, 그리고 여러분, 머지라는 브랜드에서 대표적인 아이템이 뭐예요? 아이라이너입니다.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또 나왔더라고요. 일단 가성비 3,000원이에요, 3,000원. 제가 슬림 젤 아이라이너부터 보여드릴게요. 1.5mm의 얇은 팁으로 클리오의 그 슬림 아이라이너가 생각나. 블랙 오닉스는 선명한 리얼 블랙. 브론즈 오팔은 다크 브라운인데 블랙에 가까워요. 그리고 브라운 쿼츠 이 컬러는 되게 내추럴한 브라운 컬러입니다. 딱 기본적인 세 가지 컬러들로 구성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파워프루프라고 하는데 펜슬 라이너는요 다 필요 없고 지속력을 봐야 되거든요. 지속력 테스트 한번 해보자. 역시 뭐지? 아이라이너 맛집 대단합니다. 와, 물티슈로도 존버되는 이 상황. 이게 되게 팁이 얇아가지고 이렇게 점막에 가까이 그려주기가 되게 좋은 아이라이너다. 이게 얇은 팁으로 나온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라이너는 펜 라이너가 나왔어요. 이게 되게 붓이 부드럽고요. 끊김없이 발색되는데 얇기도 얇고 너무 잘 그려져. 제가 점막을 채우면서 눈꼬리 그려볼게요. 이거 다이소 역대급인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얇게 잘 그려졌죠? 픽싱력이랑 지속력이 엄청 좋은 펜라이너라서 여름에 너무 잘 쓸 것 같은 붓펜라이너예요. 물티슈로 엄청 빡빡 지우는데 이 정도 픽싱력... 와 이거 진짜 안 지워지는 거다. 오랜만에 따봉! 쌍따봉! 이게 머지의 또 다른 아이템. 롱래쉬랑 볼륨래쉬입니다. 롱래쉬는 얇은 모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살짝 두꺼워. 볼륨 컬링은요 느낌이 회오리 감자 바이브? 볼륨 컬링으로 한번 컬링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가 좀 두꺼워서 그렇지 컬링 자체는 잘 됩니다. 안 뭉치고 되게 깔끔하게 볼륨 컬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롱래쉬를 오른쪽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얇게 발리는 편의 마스카라네요. 섬유질 싹 올라가거든요. 근데 진짜 얇아요. 이게 레이어링을 해줘도 안 뭉치는 게 되게 장점인데? 계속 더 빠르는데 파리다리가 안 돼. 롱래쉬 컬링 해준 데가 길죠. 얘는 좀 또렷하고 볼륨 컬링으로 볼륨 주고 이 속눈썹 끝에만 섬유질 드득드득 들어가 있는 롱래쉬로 길이를 길이... 촬영 그만해요! 난 못 해먹겠어. 태그에 이 슬림 브로우 펜슬 애쉬 브라운이랑 제가 너무 잘 쓰는 롬앤 문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초초스랩에 리퀴드 베베치크를 사용해 볼 거예요. 후기가 좋기는 한데 발색이 좀 이렇게 센 편이래요. 거의 베이스립인데요? 이 화이트 컨실러랑 좀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좀 이 부담스러운 느낌을 좀 줄이시고 이렇게 뽀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색상만 놓고 봤을 때는 웜톤 블러셔 같은데 이게 막상 바르니까 약간 뉴트럴한 로즈핑크 컬러 느낌이 나요. 쿨톤 분들도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웜톤 분들은 뭐 당연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무조건 안 될 것 같고 손등이나 팔레트에 덜어서 소량씩 이렇게 발라주시면 너무 예쁘게 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송하게 피부 표현하시고 올려주시면 좀 더 잘 맞을 것 같은 리퀴드 블러셔입니다. 요 흰 색깔 컨실러 섞어가지고 좀 더 컬러를 뽀용하게 한번 만들어서 흰 색깔 섞으니까 되게 쿨톤스럽다, 이거. 근데 이거 양 조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색깔 자체가 못하면은 불타는 고구마 알죠? 그리고 이게 랭킹에 있더라고요. 오토 립라이너 펜슬. 오버 립라이너가 1,000원! 아니 가성비야 진짜. 이게 트윙클팝 립 펜슬보다는 제가 지금 느꼈을 땐 건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점이 이제 좋게 발휘되면 고정력이 좋아서 지속력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오버 립 펜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싹 지워지는데 얘는 지금 버티는 거 보이시죠? 존버 립 펜슬! 싫어? 오늘 크림핑크 컬러 발라주도록 할게요. 얘가 발색이 진짜 잘 되네. 살짝 손에 힘을 빼야 될 것 같아. 거의 라이너 수준으로 잘 되는데? 색이 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컬러라서 스무징 해주면 더 예쁘게 표현될 것 같아요. 지속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컬러가 조금 아쉬운데 사실 1,000원인데 이 정도의 고정력을 가진 제품이다? 그리고 이 크림핑크 컬러 자체가 올영에 있는 오버립 펜슬들 컬러와 비슷하거든요? 핑크 컬러들이랑?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얘는 트윙클팝 퓨어 글라스 틴트 쿨모브 색상인데 신상은 아닙니다. 글로우립 첫올이로서 입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가져온 컬러고요. 퓨어 글라스 틴트 라인은 지금 다이소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꾸준하게 랭킹을 먹고 있는 인기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살 말도 아니고 그냥 사야. 쿨톤 분들은 이 쿨모브 추천을 하지만 웜톤 분들은 미들 로즈 컬러도 진짜 추천하거든요. 지금 딱 바르자마자 입술 각질 눌러주면서 이 광이 싹 사는 거 보이시죠? 이 라인은 완전 추천. 아무튼 제가 머리를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바로 데일리콤마 벨로드 퍼퓸 고체 향수. 장난감 같죠? 이번에 새로 나온 고체 향수입니다. 리뷰 보니까 또 지속력이 정말 괜찮대요. 전에 핸드크림이 나왔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체 향수를 사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 더마 테스트 인증까지 받았대. 그것도 최고 등급. 다이소에서 인기 있는 향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요 베베 누드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디어로지, 요 머스크던, 마지막으로 요 바닐라 재즈. 이 순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솔직히 인기 순 필요 없을 수도 있어. 하는 취향이야. 나의 1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 디어로지는 플로럴 부케 향이라고 하는데 근데 좀 중성적인 느낌이 나요. 머스크 때문에. 그 백화점 1층에서 느낄 수 있는 화장품 냄새 아세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에요. 좀 강해, 근데. 그리고 이 머스크던을 한번 맡아볼게. 얘는 플로럴 우디 향이라고 했는데 우디 향은 거의 안 느껴집니다. 머스크 향도 좀 애매하고요. 꽃향이 막 싱겁게 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런 복합적인 향이 좀 깔려있어. 비누 향이에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베이비솝이 생각나는 그런 비누 향이 아니에요. 엄마들 옛날 화장품샵 가면은 깔려져 있는 비누들 있잖아. 거기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비누 향. 뭐 얘는 애매해. 약간 패스. 벨베두드. 얘가 1등이라서 좀 기대가 되는데 이거는 좀 여성분들이 쓰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중성적인 향이에요. 머스크 우디 향인 것 같아요. 바닐라 재즈. 약간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맡아봤던 냄새가 나는데? 단 바디미스트 그 향이 확 나. 아 그냥 엄청 따뜻하고 달달한 향이 납니다. 이거는 제 취향이 아니네요. 이거 바르시고 등산이나 캠핑 가지 마세요. 꿀벌들이 그냥 나는 디어로지가 최고인 것 같아. 이게 뿌리는 향수로도 나왔다는데 이 고체 향수 지속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네 가지 향이 다 개성이 좀 달라서 향을 좀 맡아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에서 말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든 리뷰가 끝났는데요. 예전에는 다이소 아이템들 애매한 제품도 많아가지고 다이소 살말 이렇게 하자면 살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살말 살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좋은 제품도 많아지고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좋은 가성비 제품을 다이소에서 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이템 중에서 굳이 하나를 뽑자면 뭐지? 애교살 라이너? 근데 스틱 섀도우는 사지마. 마스카라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이 페토리 파우더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몽드! 지금 마몽드에서 이거 말고도 스킨케어 라인을 좀 더 구성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이소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토너만 보여드렸는데 마몽드 이거는 좀 살만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어떤 영상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랬듯이 또 만나요. 제발. 그러면 안녕!